LG 에너지 솔루션이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짓기로 한 배터리 신규 공장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경제 환경이 악화되고 투자비가 급등해 투자 시점과 규모, 투자 내역 등에 대해 면밀하게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난 3월 미국 애리조나주 퀸크리크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해 연간 11기가와트 시규모의 원통형 배터리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초 올해 2분기 착공해 2024년 하반기에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최근 고물가, 고환율 등의 여파로 투자비가 2조 원대 중반으로 불안할 것으로 추정되자 투자 계획을 잠시 보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